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뭐 간단하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땡초 신불닭이라는 데서 시켰고요. 메뉴는 여기부터 치즈 무뼈 닭발, 오돌뼈, 양념 똥찌볶음, 마지막 치즈 불닭살 이렇게 있고요. 여기에는 어묵탕이랑 여기에 누룽지, 그리고 여기에 뭐 계란찜 있고요. 주먹밥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. 이렇게 방송 전에 얘기하면서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샐러드. 여기 야식집 같은 데서 이러는 거 시키면은 상추나 깻잎이 안 오는 데가 있는데, 그런 데는 이런 양배추 샐러드가 오거든요. 소스는 케요네즈, 케찹이랑 마요네즈. 이게 진짜 따봉이에요, 따봉. 자, 그리고 오늘 제가 흰 옷이랑 이렇게 금색깔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오늘 다이어트비 신년회 다녀왔는데 드레스 코드가 골드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골드 뭐 그게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, 야, 안 되겠다. 백금도, 금이니까, 오늘은 백금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, 위아래 흰 색깔, 널디 요거 옷 입고 갔다 왔어요. 이유는 참 간단하죠? 이렇게 케요네즈. 진짜 이게 상추와 깻잎을 대신합니다. 나뭐 백금도 금 중에 하나니까. 체육 선생님, 자, 오늘의 미션 옷에 안 묻히기고요. 그리고 요 빨간 딸기가 왜 있냐면은 속으실 줄 알았어요. 이것까지 매운 걸로 보실 줄 알았는데 안 속으시네요. 이거는 조진영이 어머니께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, 우리 큰아들 이거 엄마 갖다 드려. 저희 엄마 겁니다. 엄마 잘 먹을게.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. 위보호.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채팅창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저 따라서 위보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. 딸기가 거의 주먹만 하네요. 되게 커요. 되게 좋은 거 주셨어요. 이렇게 무뼈 닭발. 저는 일반 닭발보다 무뼈가 더 좋아요. 아, 온다. 혹시 시추한하우스 아시는 분들 계세요? 그 중국집 레스토랑? 요건 오돌뼈. 맵기 전에 수산 맛, 보통 맛 그렇게만 시켜서 많이 맵진 않은데 매워요. 오돌뼈는 여기는 뼈가 많이 없다. 생각보다 다행이다. 양파랑 여기 매운맛 조절하는 거 있더라고요. 아무튼 시추한하우스 다녀왔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시즌이랑. 근데 거기 마라 맛 되게 강해요. 맛있었어요. 오돌뼈는 뼈 씹는 맛으로 먹는다며요? 전 아직 잘 모르겠네요. 요거는 저 이거는 되게 안 먹어봤는데 양념 똥찌볶음, 닭똥집 그거 이렇게 맵게 하신 것 같아요. 맨날 닭똥집은 전 소금구이만 시켰거든요. 오늘 달 봤어요. 조금 불그스름하던데요? 양념이 좀 다른가? 23년 동안 똥집이나 닭발 안 먹어봤는데 비린내 같은 거안 나나요? 나는 데는 나는데 여기는 매운맛을 확 가져갖고 많이 안 맵네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불닭살이 뭐냐면은 치즈, 불, 매운 닭살, 닭 그냥 순살. 그냥 치즈, 이렇게 닭고기 순살. 치즈가 굳으면은 더 좋아요. 왜냐면은 향이 강해지니까.
치즈가 합체를 했어요. 진짜 님들 말씀마냥 치즈를 좀 자를게요. 닭발은 무슨 맛으로 먹나요? 알려드릴게요. 잠시만요. 이렇게 치즈. 확실히 치즈가 굳으니까 맛이 향이 더 강해요. 닭발을 무슨 맛이랑 무슨 맛으로 먹냐면요. 요 양배추 샐러드 맛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죄송해요. 오늘은 치즈를 님들 보시는 원하시는 대로 비주얼이 안될것 같아요. 아, 어묵탕이요? 잠시만요. 안 매콤할 것 같아요. 고춧가루 그런 건 아니고 고추 때문에 매운 얼큰한. 리언님 어서 오세요. 전자레인지 은박지 돌리면 안 되지 않아요? 은박지 때문에 저도 돌리고 싶긴 한데. 똥집은 좀 떡볶이 양념 맛이 많이 나요. 달달한. 계란찜 옆에는 요거 무 치킨 무 토치로요. 아, 토치가 있긴 한데 타요. 치즈가 녹는 게 아니라 타요. 조금 녹긴 하는데 타요. 안될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조금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 것 같은데 타요. 안 되겠다 이거. 맞아요. 식어도 맛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아쉬워하셔갖고 너무. 매운 음식 먹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좀 치즈를 쌈으로 싸 먹을게요. 오돌뼈. 그 문방구 말 있죠? 문방구에서 우리 호떡이나 소세지 구워 먹을 때 타잖아요. 그맛 나요. 전자레인지에다가 따로. 그래, 한번 요것만 따로 돌려볼게요. 벤츠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.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어서. 안녕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계란찜 부분 줄, 계란찜이 되게 몽글몽글해요. 닭발을 같이 데리고 갔네요. 양파도 있구나, 요 계란찜에는. 뜨거. 오늘 안 피곤한 뭐 그냥 괜찮아요. 컨디션 좋아요.
양파 아니라 파네요. 계란찜 안에가 되게 뜨거워요. 지금도 막 김이 나고요. 네, 여기 옆에 누룽지. 누룽지인데 다 불었어요. 아침에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누룽지도 고소해갖고 매운 거랑 먹을 때 되게 괜찮거든요. 오! 오! 님들! 오! 님들 드디어 이 비.. 와 이 비주얼! 맛은 똑같은데 비주얼이 다르니까 이거를 여기에다 싹 싸갖고 벤츠님 팬미팅 안 하나요? 죄송해요. 이제 하면 와주실 거예요, 님들?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. 막 팬미팅 하는데, 어디 막 PC방 앞에서 할 순 없잖아요. 응? PC방 자리 하나 잡아갖고 거기서 팬미팅을 할 수도 없고. 아, 진짜요? 아, 근데 이번에 2월 3일 날 오크밸리에서 하는데, 신청할, 아니면 제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돌릴게요.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니까 훨씬 맛있네요. 와, 오크밸리 신청하신 분 계세요? 왜 주먹밥은 안 먹나요? 애껴 먹고 있어요. 제일 작은 거 하나 먹어볼까요? 제 눈만한 거. 와 진짜요? 오시는 분 계시구나. 딱 한 분. 1대1이면 그럼 팬미팅이 아니라 그냥 뭐죠? 그냥 약속 자리인가? 걱정인 게 거기 자리가 천자리거든요. 천석인데 아. 벤츠님 밥은 항상 마지막에 먹는 게 벤츠님만의 철학인가요? 뭐 철학까진 아니고요. 밥을 좀 마지막에 먹는 걸 좋아해요. 뭐 밥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? 와우 다르다. 확실히 치즈가 있으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. 오늘은 왜 안경 썼나요? 오늘 드레스 코드 골드입니다. 그래서 옷은 백금, 안경은 골드. 맛있어. 오우 다행히 소리 안 컸다. 음식들 하나씩 좀 데울게요. 데운 게 훨씬 더 맛있대요 정말. 엄지기 앞에 더 푸짐하게. 양념 맛이 다 다르나요? 네. 여기 똥집은 좀 그 떡볶이 맛? 좀 더 달달해요. 부럽다. 나는 매운 거 먹으면 귀가 아파서 못 먹는데 저도 아파요. 마지막에 막 귀가 되게 엉엉거리고. 떡.
어떻게 저렇게 먹고 위장이 버티지? 위장이 저는 제일 튼튼해요. 저는 매운맛을 조금 일반 보통이나 순한 맛들로 시켜서 되게 맵진 않은데 딱 맛있게 저는 좋아요. 지금 딱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딱 9만원이 나왔어요. 딱 9만원. 요거는 와 기름기가 달라요. 오 좋다. 오돌뼈 양파랑 맛있다. 여기 진짜 요 기름기 아우. 어떤 데는 너무 뼈밖에 없어서 별로였는데 여기는 딱 좋아요. 술먹방 언제 한번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나요? 제가 확실한 날짜를 정하진 않았을 거예요. 제가 술 방송을 한다는 그런 확실한 날짜를. 저도 별로 막 안 좋아하고 그냥 술 먹으면은 저 자요. 주사가 자고 주량도 한 세 잔이면은 기절할걸요 저? 어우 딸기 진짜 크고 진짜 달다. 술먹방 말고 그냥 치킨 왕창 먹는 방송이요. 저도 그게 훨씬 좋아요. 술보다는 치킨 딸기 조합이요? 아 그냥 빨간 거니까 기절하는 거 보고 싶어요. 근데 보시면 막상 걱정되실걸요? 진짜 막상 그럼 막 괜히 걱정되실 거예요. 피디레드 페퍼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벤츠님 풀친으로 팬아트 하나 보내보나요. 아우 감사합니다. 또 얘가 왜 이러지? 잠시만요. 이게 효과가 맨날 지멋대로 바뀌나봐요. 지랄스러운 애들이에요 카카오. 아 맵다. 됐다. 원래대로 설정했습니다. 칼국수 한번 먹어줘요. 칼국수 먹고 싶다. 흰 거. 아 그래갖고 좀 카카오랑 얘기할 거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카카오 가야 돼요. 나중에 떡볶이 먹방 해줘요. 아유 뭔들. 아껴 먹어야 되겠다. 매우니까 누룽지 한번 먹어요. 그럴까요? 고소한 거 한번 요거 먹고. 저는 빨간 칼국수보다는 흰 칼국수 좋아해요. 진짜 같이 먹을 만하다. 누룽지는 이 특유의 고소한 맛 때문에 매운맛을 확 잡아줘요. 전 누룽지랑 깍두기랑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. 깍두기는 그냥 뭐든 다 좋죠. 똥집은 좀 식감이 다른 것보다 질긴데 씹을 때 좀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어요.
요거는 양배추 샐러드, 소스는 케요네즈예요. 와, 진짜 짱 매워서 이제 몸이 느려져요. 네, 누룽지도 샀고 다 샀어. 인스턴트 동치미 치킨 뭐 아니요, 틱톡이랑 카톡이랑 달라요. 아, 그리고 님들 정말 감사드려요. 저 틱톡 스폰이라고 다 밝히고 막 올리고 했잖아요. 근데 유튜브 댓글에 너무 축하한다는 말 9? 뭐 별짓 다 안에 1 막 그 정도의 비율로 너무 응원해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댓글 보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기분 좋으니까 올 토핑. 이거는 배부르게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. 그냥 소주 한 잔, 뭐 맥주 한 잔 곁들이시면서. 이걸, 아유, 배 못 채워요. 근데 무뼈닭발 뼈를 녹인 거예요? 아니면 빼낸 거예요? 채팅창에 물어보시길래 저도 갑자기 궁금해갖고. 뼈를 녹여요? 빼내요? 뺀 거예요, 뺀 거예요, 아, 뺀 거예요. 약품 처리 수작업이에요? 그래서 비싼가? 아, 근데 오늘은 이거다. 누룽지. 그리고 저 예전에 먹을 때 이거 알려주셨어요, 님들이. 오돌뼈랑 먹을 때는 오늘 이장갑 드릴게요. 이거를 같이 이렇게 섞어 먹으라고. 무쳐 먹는 게 아니라 오돌뼈랑 주먹밥이랑 하나가 되게 이렇게 같이 오물조물 해갖고. 고추 빼고 이렇게. 미션 실패. 근데 확 열받으니까 진짜 매운 게 순간 너무 땡겼어요. 열받아. 괜찮아요. 빨면 돼요. 다행인 게
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풀려갖고 이제 세탁기 잘 돌릴 수 있거든요. 저희 집이 아파트 조금 저층이라 막 물 역류할까봐 세탁기 며칠 못 돌렸어요. 물 안 묻히고 퐁퐁만 발라두면 빨간 얼룩 잘 빠져요. 우와! 아, 퐁퐁만 비비면 빠져요? 정말로 퐁퐁이 답이에요. 우와! 알려줘서 감사합니다. 머리 감았나요? 감은 지 시간이 좀 됐어요. 그래갖고 요래요. 님들도 주무시기 전에는 머리가 되게 막 뽀송뽀송 하시진 않잖아요. 저도 똑같아요. 벤츠 오빠 닭발은 양념 맛인가요? 아니면은 뭔 특별한 맛이 있나요? 양념 맛이고요. 식감이 좀 꼬들꼬들해요. 응? 진짜 닭발이구나. 뼈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진짜 닭발의 뼈를 제거한 거예요. 꼬무로 만든 게 아니라. 어묵탕 드링킹 해줘요. 추르르르. 잠시만요. 고추가 있어서. 얼큰하다. 오, 누룽지 한 숟갈 퍼서 닭발 올려서 먹어줘. 와, 이거 괜찮겠다. 뭔가 저는 오늘 주먹밥보다 누룽지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누룽지가 되게 구수한 매력이 있어요, 이 친구가. 아, 닭발만. 치즈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. 이렇게 올려갖고 이제 치즈 통틀어서 요거밖에 없네요. 여기 재워놔야지. 요거 맛은 저는 오돌뼈가 제일 맛있어요. 양념 맛은. 귀가 이렇게 빨간가요? 매워갖고. 진짜 매워요, 진짜. 저는 방송 전에 술도 안 좋아하고 매운 것도 안 좋아해서 이런 걸 제가 살면서 시켜 먹을지 몰랐어요. 16살, 10살 두 아들들이랑 업로드된 영상 보면서 매일 즐겁게 잠들었는데 아우 즐겁게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한밤중에 두 녀석들 다 잘 때 혼자 생방 보는 것도 재미 톡톡하네요. 애들 화장실 가려고 이났으면 좋겠다. 감사합니다. 엄마 뭐해? 어? 아니야. 그래도 날 밖에 되게 따뜻해요. 어제 낮 추위가 너무 추웠어요. 진짜 칼바람이라는 거 딱 그 금속 안경대가 지적이고 돈 좀 있어 보이지. 저요? 그러면 저와 맞지 않네요. 일단 지적이진 않으니까요. 돈도 많지 않고.
괜찮았어요? 아유, 고맙습니다. 근데 안경을 끼면 벗어달라는 분이 계시고 쓰면은 또 그러니까 쓰면은 벗어달라는 분 계시고 빼면은 써달라는 분이 계셔서 반반으로 어떻게 내일 애인이랑 밥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을까요? 아니면은 만들어 먹을까요? 사드세요. 사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 편하시고 뒤처리 안 하셔도 되니까. 이거 너무 그 올드해 보이지 않아요? 이거 막 어른들 등산 가실 때 이렇게 막 하시지 않아요? 선글라스, 선캡. 죄송한데 앞머리 빗질 좀 해줘. 아, 빗이 없어요. 아. 다 못 먹어도 벤츠님처럼 먹어보고 싶다. 우리 다들 뷔페 가면은 얼마나 많아요. 뷔페 가서 편하게 드세요. 저처럼 막 9만원 내고 이렇게 시키셔서 남기시지 말고. 뷔페 요즘 막 점심에 가면 애슐리 9,900원 아닌가요? 뷔페는 퀄리티가 떨어져요. 전혀? 저는 뷔페 음식 막 퀄리티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돼요. 플레이팅이 좀 달라서 그러지. 괜찮은데, 되게 괜찮은데? 근데 그 가격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얼마나 짱이에요. 아, 뷔페는 닭발이 없구나. 하긴 그게 조금 문제긴 하네요. 뷔페는 요거 닭발이 없으니까. 뷔페에 두 그릇 못 먹어. 와, 저는 가면 샐러드로 두세 그릇으로 시작을 하거든요. 워밍업 이렇게. 여기 다른 것도 올려야 돼요? 똥집도? 오, 닭발이 없네? 와, 기름. 진짜 불닭발이나 이런 거는 맛도 마시고 막 그렇지만 식감이 더 짱인 것 같아요. 자, 늦었으니까 피곤하신 분들 얼른 주무세요. 저희 어머니는 뼈닭발 시키시고 저보고 장갑 끼고 발라달라고 그러세요. 어머니 또 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리면 되죠. 응? 해드리면서 또 이렇게 막, 어? 용돈도 막, 이렇게 올려달라고 막 하고. 아, 님들 이거 한 입에 못 넣어요. 주먹밥 으깨서 소스에 같이 버무려서 먹어주면 안 되나요? 조금만 으깰게요, 그럼. 이쪽은 으깨서 버무려서 먹고요. 자, 이동.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. 제 방송이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너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오면서 야외 방송으로 24시간 중국집이나 국밥집 갈까 하다가 그냥 오늘 요렇게 먹고 싶어갖고.
오늘 많이 흘리네요. 저 원래 눈이 나빴는데 저 라섹 수술을 해갖고 지금 시력이 한 뭐 1.0? 1.1? 0.9 뭐 왔다갔다 할걸요? 원래 0.1 그랬어요. 아니요, 저 아직 메이즈러너 3 못 봤어요. 재밌어요? 아, 뭐. 1, 2를 보긴 했는데, 3 너무 보고 싶은데, 시간이 마땅치 않아갖고. 메이즈러너 보고 싶다. 아, 저 피규어 되게 좋아해요. 아니요, 숟가락 순금은 아니고요. 금색깔의 숟가락? 아, 꼭 봐야 돼요? 아, 보고 싶다. 그쵸, 순금이면 이걸로 떠먹을 때 진짜 아우 이로 깨물지도 못해요. 깎일까봐. 이번에는 이 양념에다가 호일에 젓가락 숟가락 닿으면 못 먹겠어요. 아 잠시만요. 아 나 너무 아프다. 아 어우 여기 아니 입 옆에 찢어진 이렇게 막 트고 막 그런 데가 수포 나 막게 막 거기가 매운 게 자꾸 들어가니까 갑자기 확 아프네요. 이번에는 이 상처가 너무 오래 가요. 심각하게.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분 좋아요. 안 그러면 계속 아프니까 짜증만 나잖아요. 알보츠는 입 안에 나는 거고요. 여기가 이렇게 서서 찢어졌어요. 그래서 입술이 더, 입이 더 커졌어요. 한 입에 크게 먹을 수 있게. 올해 안 나면은 세균성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봐요. 제가 더러워서 세균이 안 죽는 거예요? 난 자기 전에 막 꿀 바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발라요, 꿀을? 응? 꿀이 여기 있다 쳐요. 안 하겠어요, 님들?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면 원숭이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? 똑같아요. 그쵸, 꿀 바르다가 진짜 한 통 다 쓸 수도 있어요. 저 물은 되게 많이 먹어요. 하루에 한 2, 3, 4리터? 큰 고양이랑 방송 보는데 작은 고양이가 문 열어달라고 시위해요.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돼서 안타깝네요. 아, 둘 사이가 안 좋구나.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주인 입장으로서. 참고 자야 돼요. 어릴 땐 어머니께서 잠들면 발라주셨다고?
잠든 척. 아, 저 바세린 진짜 싫어해요. 아유. 막 끈적끈적한 느낌 되게 싫어하고, 좀 좋아하는 느낌이 겨울에 아침에 샤워하고 대충 뭐 스킨로션 바르고 딱 나가면은 얼굴 막 이렇게 막 뺑뺑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. 그거 너무 좋아해요. 아침에 막 트는 느낌. 그 느낌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. 뺑뺑해지고 뭔가 피부가 이렇게 팽창되는 느낌. 아, 핑계가 아니라 진짜 좋아요. 뭔가 피부가 좀 펴지는 느낌? 뺑뺑하게? 아, 건조한 느낌. 아니요, 쩍쩍까지 갈라지진 않고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. 아침에 새사오 느낌. 짠. 모르겠다. 여기 끝에 되게 딱 걸려있어갖고 새벽인데 새벽이 아닌 것 같아요. 그것도 아직 2시 14분이니까요. 아, 왜요? 아, 아파. 오늘 너무 맛있게 맵게 잘 먹었습니다. 뭔가 매운 걸 먹고 디저트를 먹는 것도 좋은데 거리면서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. 지금 딸기를 그냥 보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. 진짜 딸기 짱 크고 진짜 달다. 딸기가 진짜 주먹만 해요. 제 거랑 좀 비슷해요. 아니요, 이거는 진영이네 어머니께서 주셨어요. 조진영이. 아, 아프다. 엄마 딸기 사진은 밖에 더 있죠. 그러니까 엄마가 해놓으신 음식 몰래 먹을 때 분명히 한 개, 한 개씩 먹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은 막 김치찌개 고기 다 없어지고 떡볶이에 떡 다 없어지고 그래서 혼나고. 그쵸, 맨날 그럼 엄마가 막 우리 집에 쥐새끼가 사나?
진짜 건조하면 안 나아지니까 로션이라도 잘 발라요. 저 로션 선물 받아갖고 요즘 스킨, 로션, 막 크림 막 뭐 이상한 거 한 4개인가? 5개인가 발라요.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. 아니 무슨 아침에 로션 바르면 5분이 걸리니까. 저희 집도 그래요, 쥐새끼. 어느 집에나 쥐들은 있나 봅니다. 잡아야죠, 쥐새끼는.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. 잘 발라요, 화장품. 그래서 바르고 있어요. 누룽지 진짜 이거는 냅뒀다가 더 먹어도 맛있겠다. 그거 다 발라도 피부 땡땡한 느낌은 아니에요. 촉촉한 느낌이에요. 막 끈적끈적한 느낌 되게 싫어해요.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. 막 뭐 칙 뿌리고 뭐 로션 바르고 뭐 크림 바르고 뭐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손 댔다가 하면은 막 쫀득이 마냥 막 뭐 쫀쫀하니까 너무 별로예요. 뭔가 이렇게 뺑뺑한 게 좋은데. 자,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야식으로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차려갖고 매운 거 다 준비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